구독자분들 요청이 너무 많았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리뷰를 하셨고 광고 영상도 많았던 그렇게 좋아? 아니 이렇게 좋아? 그렇게 원해? 하는 그런 쿠션을 들고 왔는데요. 그 제품은 짜라란 윙크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하는데 눈 떴으면 윙크.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날린지. 제가 선택한 컬러는 23호고요. 위 에리 정가는 28,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제 피부 타입과 오늘 스킨케어를 알려드릴게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토너, 로션, 크림으로 스킨케어를 마쳤고요. 발라볼게요. 한번 찍으면 대충 이 정도 묻어나요. 쿨링감은 살짝 있고 양이 막 많이 묻어나오는 쿠션 아니구나. 또 제가 윙크하면은 부끄러워요. 트로트 가수 윙크분들이 떠올라요. 컬러는 어머나 얘 무슨 일이야? 당황스럽네. 너무 좋은 느낌인걸? 아니 한번 찍은 양으로 이렇게 발랐는데요. 대부분의 로드샵 23호 컬러는 저한테 너무 밝아가지고 정말 못 쓸 정도로 밝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25호 분들이나 차분한 23호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맞을 컬러인데 지금 엄청 매끈해요. 확대할게요. 밝은 애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춰라 그 사람 내게 헛 가버리게. 시원하다가 말아요. 지금 이마 발라야 되는데 선풍기를 켜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날려줄게요. Go! Hey you go go! 알죠? 그 댄스 가수분들 이렇게 바람 확 날려주는 거. 인기가 의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 겹? 발라줬어요.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코 끼임이라든지 주름 끼임이라든가 밉게 올라가는 게 없고 수염 커버는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쿠션 자체가 커버력이 엄청나게 높은 고커버 하이 쿠션은 아닌데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 첫인상에서 딱 느낄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피부에 너무 가볍게 올라가서 쿠션 바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컬러감이 괜찮았고요. 피부 결을 너무 예쁘게 해줘요. 일단 딱 지금 픽싱이 쫙 돼요. 살짝의 약간 이런 끈적거리는 감이 약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왜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 쿠션 이에요. 한 겹만 커버를 했고요. 더 커버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쿠션을 바른 지 대략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6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궁금하시죠? 확대. 지금 여러분들 6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는 이런 느낌이고요. 가까이 보시면 눈가 주름 끼임 없고요. 코 옆에 끼인 것보다는 살짝 지워지는 요 정도? 요 정도가 있었고 콧등도 살짝 지워졌고요. 팔자주름 끼임 없고 이쪽에는 유분과 땀이 올라오면서 좀 지워졌어요. 턱 쪽에도 몽글몽글 뭉치는 형상 없었고 전체적으로 무너짐이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살짝 마스크 끼다 보니까 살짝 지워진 정도는 있었어요.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면 지워짐이 없었겠죠? 무너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다크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있었는데 편안하게 맞춰지는 정도였지 막 어두컴컴한 다크링 정도는 아니었고요. 유분이 올라와도 파운데이션이 녹아내리거나 몽글몽글해지거나 하는 거 없이 깔끔하게 피부를 유지를 시켜줬어요. 제 기준에서 속건조도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수정화장 한번 해줄게요. 수정화장 할 때는 정말 정말 얇게 발라줄게요. 수정화장을 하니까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피부 편이 두꺼워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말끔하게 수정이 됐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첫인상도 제가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까지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자빈드 서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한테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많은 기대는 안 했어요. 진짜 그냥 뭐 광고빨이지 않을까?
그냥 그랬는데 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 쿠션이어가지고 오늘 리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쿠션은 건성분들보다는 복합성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 쿠션은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알람 설정 띠링띠링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인사드릴게요. 안녕!